오늘 중대본에서는 암 진료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. 정부는 어제인 4월 4일부터 총 168개의 진료협력병원 중 47개소를 암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. 암진료협력병원은 암치료 전문의사 고유 여부, 수술, 방사선, 항암화학요법 등 적정 시행 여부 등을 고려해 심사한 암 적정성 평가 등급이 1 내지 2등급인 병원을 중심으로 지정하였습니다. 이에 따라 47개소 중 대장암, 위암, 유방암, 폐암 등 4대 암에 대한 적정성 평가 등급이 모두 1 내지 2등급인 병원은 28개소입니다. 기타 26개소 역시 1개 이상의 암에 대해 적정성 평가 1 내지 2등급을 받았거나 최근 1년간 암 수술 등 암 진료 빈도수가 많고 진료 역량이 높은 병원입니다. 정부는 향후 암 진료 협력 병원을 70개소 이상으로 지속 확대하고 상급 종합병원과 암 진료 협력 병원 간 진료 협력 체계를 강화해 암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. 이를 위해 상급 종합병원 진료 협력 센터에 공유하는 종합병원의 진료 역량 정보에 혈액암, 고형암, 암 수술 등 암 분야를 특화하여 협력 진료에 활용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. 또한 암 환자분들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응급의료 포털 등을 활용한 암 진료병원 정보 제공과 국립암센터 내 상담 콜센터 설치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.